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광복절 연휴가 껴서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죠. 자 이제 8월 18일 수요일자인데 서울 기준으로 밖에는 지금 보슬보슬 가을을 아니다 여름을 떠나보내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몇 번 반복이 되면요 우리에게는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을 부르는 비가 내리겠죠. 가을은요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죠. 봄은 여성의 계절.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성인지 감수성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계절이 어딨어 그죠? 그런데 남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확실히 가을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자 제가 남자니까 네. 저는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그 가을이 뭐 그렇게 막 낭만을 생각할 만큼 또 여유 있는 가을은 또 올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예. 아무튼 이제 가을도 다가오는데 참 마음만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이렇게 좋은 미래를 좀 꿈꾸면서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헤드라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태국 관광청이 로드쇼를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버추얼로 하는데 10월에 개최됩니다. 요 소식 일정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태국 우리 여행업계 특히 여행사분들은 태국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태국 관광청 관련한 이 로드쇼는 비록 버추얼로 열리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기다리고도 있고 또 많이 참여를 한다고 예상이 돼서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한국여행업협회가 공정위에서 추진하고 있죠. 활부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현사 대상 의견 받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전 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 화물 때문에 그 소식 있고 네일투어가 여행 가이드북 무료 배포한다는 소식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과 스쿠트 항공이 오성 항공사 인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라탐 항공 그룹이 친환경 항공기 A320neo를 도입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번에 라이브 방송해 드린 것처럼 ESG 활동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가장 높은 곳에서 찍은 광고를 공개했다는 소식. 진짜 높은 곳 있죠 거기 두바이에 버즈 칼리파인가 그 내용 텍스트일 수 있는데 그 위에서 광고를 찍었어요. 자 그리고 호텔스닷컴이요 우리 그 한국의 그 한옥 호텔 있죠 거기 몇 개 좀 그 집중적으로 소개한 내용 텍스트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8월 18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가 자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버추얼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자 2004년부터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로드쇼 원래는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좀 이렇게 했는데 자 코로나19로 인해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로드쇼 참가를 신청한 많은 태국 현지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태국 현지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번에 그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 여행사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인기가 높은 120개 셀러만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버추얼로 온라인으로 열리지만 1대1 매칭 미팅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그저 기존의 그 오프라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매일 총 10개의 미팅이 자, 진행이 되는데 요게 이제 3일간. 그러니까 다 하면 한 30개 업체 정도 되겠죠. 예. 미팅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진행이 돼요. 각 미팅은 15분씩 이루어집니다.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면 이제 15분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종 땡 치면 또 옮겨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총 10개 미팅을 하실 수 있고 3일간 이게 진행이 되고 미팅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참가자에게는 최적의 비즈니스 기회와 함께 셀러가 제공하는 기브어웨이와 더불어 태국관광청에서 뭐 기념품도 드립니다. 자, 일정 알려드릴게요. 바이어 등록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고요. 행사 관련 홈페이지 오픈은 8월 19일 날 열립니다. 그리고 버추얼 로드쇼 관련해서 URL은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들어가실 수 있고, 읊어드리면 www.tatsoulvirtual.com입니다. 인가요? 이게? co.kr인가? 이게? 예. 그건 지금 제가 자막에서 잘안 보이는데, 아무튼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올해는 그렇다 치고 자 내년에 상품 관련해서 이건 이제 B2B만을 위한 얘기니까 그래서 온라인 어떤 미팅 하셔야 됩니다. 그죠? 미팅 하셔야 되고 사실 이 얘기를 전해드리니까 우리 오프라인으로 그 관광전 이런 트래블마트 열렸던 게참 새록새록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경험해왔던 트래블마트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거는 어디지? 미국. 예, 미국. IPW. 그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시장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였고. 그리고 뭐죠? 그 미디어 그러니까 셀러랑 바이어 미팅하고 그 다른 부스 관 전시관에 미디어만 위한 그게 따로 있을 정도로 미국의 그 IPW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프랑스 캐나다도 만만치 않게 크더라고요. 프랑스 캐나다 만만치 않게 크고 그 다음에 호주는 얼마 전에 6월에 온라인으로 했죠. 근데 호주는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미디어도 가서 다 미팅을 해야 돼. 40개 정도 피곤해. 입에 막 단내 날 정도로 막 응? 막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막 피곤해서 어떻게든지 막 했는데 잔머리 굴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좀 해보고 싶다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예. 그리고 뭐 이스라엘도 제가 참가해봤고 독일도 참가해봤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미국 또 어디 해봤지? 기억이 안 나네 또 아시아권은 뭐가 있었지? 이스라엘 얘기했죠 예. 아무튼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자 아무튼 태국 관광청 요거 트래블마트 로드쇼죠 예, 요거 많이 참석해서 상품 개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카타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를 하는데요 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자본금 15억 원 유지 및 요건 미충족 시 등록 취소 가능한 관련한 내용 의견 해주시면 되고 선불식 할부업 거래업자의 등록 변경 및 신고 처리 기한 명시 요 내용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 및 통지 내역에 공정위 제출 의무화에 관련된 내용 의견 있으시면 한국여행업협회로 저기 아 한국여행협회 아니야 딴데 제출은 딴 데인데 아무튼 카타에서 회원사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9월 21일까지고요 기한은 그 다음에 제출 방법은 이제 내용을 기술해서 제출처에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기재사항 관련 뭐 성명 대표자명 하셔야 되고 온라인 어디다가 제출하냐면 온라인 국민 참여 입법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우편은 그 세종시의 정부 세종청사에 할부거래가가 있어요. 여기다 하시면 돼요. 요 관련한 사항은 저희 travel-daily.co.kr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가로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국제회계기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분기 매출 얼마일 것 같아요? 매출. 9,335억. 영업이익 949억. 10% 받네, 10%. 10% 영업이익 받네요. 그죠?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매출은, 그러니까 작년, 2분기보다 대비하면 14% 늘었고, 매출이 14% 늘었고, 영업이익은 좀 감소했어요. 17%가량.
그리고 뭐 유류비 증가, 영업이익 감소했으나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이룬 거래요. 예. 여객 부분, 화물 부분의 영향이 컸는데 화물은 제외하고 저희는 화물 소식 전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객 부분은 국내 여행객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한 645억 원을 달성해서 실적에 기여를 했고요.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국제 관광 시장 회복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선 노선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무튼 아시아나도 화이팅! 다음 소식.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국가별 특별여행주의보도 조정됨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네일투어가 가까운 미래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네일투어가 자체 출판했던 적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여행 가이드북 가출하기 시리즈를 무료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대요. 자, 네일투어가 지금 뭐 가이드 여행 가이드북을 뭐 그냥 뭐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겠습니까? 예. 다 이게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무료 이벤트 한대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요. 해당 가출하기 시리즈는 네일투어가 출간한 여행 가이드북이죠. 원래 네일투어가 배낭여행, 유럽 배낭여행 이런 상품으로 진짜 한때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FIT 관련 현지 여행 그 어떤 그 뭐지 그 가이드북과 그 다음에 현지 그 투어의 어떤 코스들 이거는 여행 네일 투어가 사실 노하우는 가장 많이 가졌었지 한때는 대단했지 그죠? 아시는 분도 아실 거야. 예. 아 우리 이진석 대표님도 참 연락 진짜 오랫동안 못 드렸는데 조만간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가이드북이 프랑스, 이탈리아, 타이완, 큐슈, 싱가포르, 홍콩 등 20개국 9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일투어의 여행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팀이요. 여행지에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됐죠. 여행 테마와 지역 속에 구성되어 있고 밑그림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고요. 지역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는 9월 10날까지 진행되고 매일 네일 투어 홈페이지에서 배송 시 배송비 단돈 3,000원 결제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네. 많이 받아보세요. 예. 요즘 책그 많이 안 보시죠? 어플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글 지도를 갖고 제가 혼자서 저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운타운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 숙소를 찾아가려고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숙소를 찾아가려고 구글 어플을 켰는데 데이터를 했는데도 워낙 속도가 막 원활하지 않으니까 진짜 그야말로 개고생해서 쫓 찾아갔어요. 근데 요럴 때 가이드북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참 편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모바일 통한 인터넷 세대예요. 물론 그걸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때론 책이 마음이 든든하다 뭐 이런 게또 있어요. 그죠? 뭐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리고 그런 게 있죠. 그 이제 뭐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보면 그 지도책 책자 갖고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이제 대부분 지금 일본 분들, 일본 분 여행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모바일에 의존해서 일본 사람과는 달리 조금 모바일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나중에 여행 재개됐을 때 그런 현상들이 거의 보입니다. 자, 외양사 소식을 단신을 몇 개를 연달아서 전해드릴 텐데, 자. 오래간만에 정말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한동안 뜸했었지 할 정도로 외양사들이 보도자료 자체를 뭐잘 배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자료가 외양사께 지금 오늘 벌써 3개인가 4개인가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외양사, 우리 국적사회 외양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를 한다는 거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코로나19 지금 델타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19도 언제는 뭐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로 감지를 하고 전략상 이렇게 한다는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사전 이게 좀 이게 좀 길었습니다. 예. 자, 짧게 짧게 전해드릴게요. 싱가포르 항공그룹의 싱가포르 항공과 스쿠트 항공이 세계 최대 항공사 서비스 평가 기관 스카이렉스에서 시행한
코로나19 항공사 안전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선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라탐 항공 있죠? 남미의 라탐 항공 그룹이 에어버스사의 최신 항공기 28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A320 네오 기종이에요. 요게 탄소 중립에 아주 혁혁한 그 저거를 기여를 하는 친환경 항공기입니다. 총 395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라탐항공은, 그러니까 A350 네오가 395대가 아니라 총다 해서,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에메레이트 항공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의 끝지점, 지상에서 약 828m 높이에 우뚝 서 있는 승무원의 모습을 담은 새로운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뭐 사진을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 그 얘기는 안 나와 있네? 이거 합성인가? 아니면 진짜 한 거야, 이거? 나그 얘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합성인지 아니면 진짜로 한 건지. 잠깐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내용이 길어서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합성인지 뭔지는, 합성이겠지 설마. 거기 사람이 올라서 어떻게 찍어. 말이 안 돼, 이거는. 아무튼 그건 제 생각이 나.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항사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홍보성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뿌렸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관심 갖고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오늘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은 확실히 이제 분위기는 거의 이제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델타건, 변이건, 아무튼 델타 변이건, 뭐 돌파 간염 이런 거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백신을 접종하는 거래요. 그 돌파 감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그만큼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너무너무 현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니까 일단 우리가 백신 저도 예약을 이제 했어요. 해서 9월에 첫 1차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백신이 진짜 중요하답니다. 백신과 마스크 있으면 곧 끝납니다. 빨리 우리도 이제 한70% 넘게 빨리 맞아서 빨리 이 상황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우리 여행업계 여러분들 위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여행업계 화이팅!